오늘은 무디를 키워낸 킴볼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에서 석공이었던 아버지 에드윈과 어머니 베시 홀튼 사이에 아홉 남매 중 여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서 무디는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관계로 무디는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4살 되던 1941년 5월 28일 아버지는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가까스로 집에 돌아왔으나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는 이미 8개월 된 쌍둥이가 또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은 엄청난 부채와 가난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총 9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했던 무디 어머니는 30대 중반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무디가 8살 되었을 때 집에서 30km가량 떨어진 그린필드에서 일하고 있던 조지 형과 젖소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1854년 17살 되던 그 해에 봄에 무디는 두 삼촌이 살고 있는 보스턴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스턴에는 사무랭 스크라테스 삼촌과 레무엘 홀튼 삼촌이 각각 구두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삼촌은 무디를 받아주지 않았고 레무엘 삼촌은 무디를 맞이해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레무엘 삼촌은 무디를 맞아주었지만 일자리를 주질 않았어요. 사무엘 삼촌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니까 조건을 네 가지 걸면서 조건부로 일을 시켜주겠다. 첫째는 모르는 것은 항상 질문을 해라. 두 번째는 주일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교회 가는 것을 약속을 지켜라. 셋째, 술과 도박은 하지 말 것. 넷째, 뜻하지 못한 장소에는 가지 않을 것. 이런 조건에 따르기로 하고 구두방의 삼촌 가게에서 청소와 허들의 일을 무디가 하기로 했습니다. 무디는 삼촌과의 약속에 따라 마운트 버논 회중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을 하였는데 무디는 성경을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글씨를 잘 모르고 하니까요. 주일학교에 다른 아이들이 촌수로 무디를 경멸하는 것, 막 비웃는 것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상처를 무디가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 무디가 저렇게 상처받고 교회 안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심방을 해주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내가 너를 공부를 시켜주겠다. 글씨를 잘 읽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면서 다정다감하게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심방 와서 공부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배우고 성경 찾는 법을 배우고 킴볼 선생님은 약 1년 가까이 무디를 사랑해주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셔서 글씨를 배우게 되고 했는데요.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무디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야 된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날 것을 복음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무디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됐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주일학교 교사가 돼 아이들을 가르쳤고 전도하였고 변화를 받았는데요. 무디는 1856년에 시카고로 갔습니다. 주일학교에 불황 아들 전도해서 1500명 넘는 아이들이 출석하게 됩니다. 1862년 엠마라는 자매와 결혼합니다. 1867년에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무디는 미국과 영국을 오하면서 100만 명 가량을 전도하는 엄청난 전도자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무디가 미국과 영국의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역사는 어마어마한 붕의 역사였고 그 무디의 영적인 영향이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전달되어졌고 기독교 붕의 영향을 무디의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디를 변화시켰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죠. 그 글씨도 모르는 아이를 찾아가서 계속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으니까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킴볼같이 아이 하나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글씨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무디라고 하는
전도사가 탄생된 것이거든요. 에드워드 킴볼같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며 제자 삼는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됐으면 감사하겠고요. 무디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면서도 잘 써져 있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좀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도 무디에 대한 책을 많이 사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 하나를 킴볼같이 이렇게 돌봐주어서 이런 전도자가 나와서 북한도 살리고 중국도 살리고 일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많은 나라에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후대들을 키워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를 키워냈던 것 같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무디 같은 인물을 키워내십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